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나라를 이제 다스리죠. 12장에서는 이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두고 또 수도도 세겜에서 어디로 옮겼죠? 버니엘. 버니엘로 옮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일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여로보암의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증기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 어제 우리가 봤는데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왕이 되느냐 하면은, 11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망명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돌아왔으면은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인데, 아히야가 했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뭐예요? 지금 모세의 말을 바탕으로 한 사람인데, 자, 오늘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하는지요. 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 지금 누구 이름이 안 나오는데. 네. 자, 유다에서부터 이제 예, 지금 또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요 이야기가요. 이제 몇 장이었죠? 여기 자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예, 열왕기하. 열왕기하 23장에 이제 15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에서 나옴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여기 나오고요. 예, 그대로 이제 요시야라 이름까지 다 나왔죠. 네. 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저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자, 손을 펴서 잡으라 하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이게 아마 그 이 손이 어떻게 좀 이렇게 뭐랄까 상해버린 거죠. 뭐 문둥병 같은 그런 병이 들은 같은 갑자기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단은 이제 사실은 불법 제단이잖아요. 네. 모세 말씀에 의하면 이 불법 제단인데, 이 지금 제가 그 오늘 이제 그 제목을 이제 정치인의 영적 어둠이라는데, 정치인은 이 영적인 게 없어요. 자기 이익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든지 뭐 2단이고 2단이든 3단이든 필요 없고, 내 어떤 정치에 관련이 되면은 사람을 이용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니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벌써 이 하나님 사람 기도 응답을 크게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왕의 손이 말랐고 네. 다시 회복됐고 또 왕의 그 호의까지 거절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어떤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지금 베델에 있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네. 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 사람한테 이렇게 이랬을까? 왕의 대접을 안 받았으니까 이 좀 그 좀 자기가 호의를 베풀고 싶었던 거겠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계속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이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을 받기를 받았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연민과 감정에 의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예. 갑자기 말씀이 임했네요. 예, 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자, 이 두 사람이 다 나귀가 있어요. 이 나귀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부유하다는 아니요, 이야기죠.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있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준 거죠. 아니지, 그 아니죠. 이 나귀가 내가 아까 그림에도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 다 나귀를 타고 왔어요. 예, 나귀를. 타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나귀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예.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예,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동네 좀, 뭐랄까, 레인이니까요. 네. 상당히 좀, 그, 지도자였겠죠. 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실 뭐 안장을 채우라 했는데 이게 사실 먼 길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뭐 갈 때는 이 소위 말해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은 좀 그 다른 선지자, 네. 선지자들, 엘리야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귀를 안 탔거든요. 이제 조금 타락한 선지자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락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거를 자기의 그 어떤 영적인 자산이나 축복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란의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 그 이제 이 사람 조상의 자기 묘시 조상의 묘실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내 묘실을 하나 만드는데 이 사람 뼈를 곁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지금 뭐냐니요? 이 사람이 먼저 죽었으니까 이 사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장례를 먼저 치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장례를 치러서 이 사람 뼈를 뒀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는데 자기가 상당한 뭔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이게 여기 이제 저주한 거 이제 그 진짜 말한 그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지금 여기 이제 두 절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늙은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초창기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예,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잘 받았던 거예요. 잘 받고 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예, 왕이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그 하지를 이제 여로보암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로보암의 자 이제 이 역사 보면요, 보면은 이제 북쪽이 여로보암이 불과 아, 몇 년을 22년을 통치를 하고 자기 아들 나답이 2년 통치하고 이 가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왕조가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이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일찍이 이제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 동안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잠시 받을 것인지 오래 받을 것인지 이제 영원히 받을 것인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잠시 받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은 이거 지금 계속 그런 역사를 받잖아요. 자기 손이 마르고 네. 또 뭐예요 지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죽었는데 네. 그거를 돌이키질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을 제가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참 슬픈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슬픈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